안녕하세요. 시골길 생생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이라 시댁으로 갑니다. 시댁은 칸톤 상칼렌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쉽니다. 유럽에선 부활절이 아주 큰 명절이어서 계란에 색색깔 물들이고 예쁜 색의 계란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부탄인은 이스터버니를 찾아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들뜹니다. 온몸으로 노는 두 양반들. 프로헤어선. So bye you guys, guys. 엄마, 코평수를 그냥 빡! 빡! 늘리네, 그냥. 코평수를 늘려도 이쁘다, 우리 아들. 아우, 아우. Don't want to smell me. Smell! 바삐스, 태우야, 아빠 피스팅스지? 어? 아빠 피스팅스라서. 엄마 시끄러워. 맨날 이러고 놉니다. 흔해서 상칼렌까지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쯤 걸립니다.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도록 뭔가를 자꾸 해줘야 합니다. 기차를 한번 갈아타고 지루함을 달래러 커피 마시러 레스토랑 칸으로 갔는데 설마 이게 뭔 일이랴? 웬열을 레스토랑 문 닫아 알쎄. 어이 못난이들. 응? 못난이들. 응? 스위스에는 빌이란 이름의 스테이션이 많은데 예를 들어 빌, 오츠빌, 째츠빌 등등. 요게 뭔 뜻인가 물었더니 작은 농장이 파밍을 하는 동네, 대충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바일라. 바일라? 바일라 is small like more like a farm, a little bit of a farming. 그럼 비리 그런 뜻이야? 오늘 좀 더워. 웬일이니? 원래 상칼레 여기가 제일 추운데, 엄청 추운데. 오늘 좀 덥더라. 야, 상차에 타면 엄청 추워, 오케이? I think tomorrow gonna rain like that. 그래. 그, 좀 추워, 아니야, 추워지는 것 같진 않더라. Like, one day in April it's like this one. One day sunny, other day is like raining. 넥스트 할트 히리사우. 히리사우. 어디 전에 버스에? 아 내려야지 이제. 스톱. 나 내립니다. 야 내려야 돼. 네 거 챙겨. 엄마. 봐라.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이 언덕배기에 있어서 좀 올라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우탄이 보며 반가워라 하십니다. 이번 부활절 기간에는 할머니와 우탄이가 같이 우탄이 시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끝나면 바로 시험이라 그리 하기로 하고 엄마와 릴라는 같이 하루 데이트를 즐길 예정입니다. What's the band? Yeah. It's a big band company because Swiss Party? Party? Swiss assholes? Other band? No, because lost the vertrauen in the people. Because of that, you just can't lose a bank and just the money is just thrown away. So UBS take over herself. Of the bank. 네, 크레딧 스위스가 뱅크럽트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잤어 한 번. 한 번 잤지 여기서, 그지? 콘스탄츠. 콘스탄츠에 왔어요, 콘스탄츠.
als wir versucht haben, das. 네, 오스턴, 오스턴이야, 오스터야. 오스턴데 문이 문 열었어요, 쇼핑센터. 그지? 내부가 깔끔하고 현대적 감각의 쇼핑센터입니다. Nothing interesting. 우리 여기 왔었지? 밖은 공사 중이라 허벌나게 복잡하기도 하더군요. 콘스탄츠는 할머니 댁이랑 가까워서 가끔 한 번씩 다녀오면 좋습니다. 호스카를 산책하기로 합니다. 쇼핑센터 어디? 밖으로 나오자마자 레스토랑을 찾는 밀라입니다. 비가 좋을까 킁킁 냄새 맡으며 찾으러 다닙니다. 엄마가 학센 먹고 싶다고 해서 찾아다녔는데 여긴 학센 없다. 여기 다 터스판. 여기 학센 없어. 좀 괴한아 보이는 레스토랑은 다 이탈리안이고 독일에 왔으면 소시지랑 학센은 먹어주는 게 예의지 싶어 비어 가르텐 가서 학센 있으면 학센 먹기로 합니다. 무슨 비어 타자이? 비어 가르텐. 비어 가르텐? 응. 왜 나? 여기 한번 봐봐, 저기. 어디? 네? Die Column Bleu ist schon fast da. Sehr gut. 학센 때문에 비어 가르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맥주 줄 기다리는 릴라 만난 걸로다 개타션. Deep fried. Because the skin otherwise never goes like this. No. You see the bubbles. Well. Mm-hmm. Probably baked in the oven. Mm-hmm. Mm-hmm. Wow. Mm-hmm. 좀 inside 좀 dry하구나. 소스를 개 담은. Okay. 커리 멋있다. 맛있어, 커리 멋? 먹어봐. 이렇게 해봐, 먹어봐. 마시던 비어 같은 비어 대어 온담 그것 마음에 앰비션 빵 이제 대어 내비어 Deutsche Riesenbrezel 아하 여기 없어 네. 할머니와 우탄이 얘기도 뭘 좀 사다 줘야 합니다. 오매불망 엄마 아빠가 뭘 사올까 기대할 것 같은 우탄이입니다. 연휴라 많은 사람들이 풀렸습니다. 한가로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과 베드로 언덕이지? 유람선을 타고 보던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거 타려고 사람들이 엄청 저기서 티켓 사고 웨이팅하고 할머니와 할머니에게 줄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덥다고 난리인 릴라. 더워? 뭐 덥다. 뭐 덥다 빠삐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 많다. 여기 고기 엄청 먹어. 맥주도 진짜로 많이 맛있다. 여기는 사실 강추하고 싶은 레스토랑인데 오늘 쉬는 날이라 혹시 자리가 없을까봐 그냥 아까 거기서 먹었는데 와보니 자리 있음. 살짝 구해댐 요래요래 만난 케이크 입맛대로 골라서 먹는다. 오, 제제제제제제제제구. 잠깐만 잘 있어봐. 아, 아니 이쪽에 밑에.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우리 여기 왔었다, 그지? 언제 왔다? 우리 내보이면 해, 아니? 언제 왔다, 우리가? 진짜? 응. 이것도 봤다 우리가? 응. Why can I remember? 저 마켓 on the other side. 아, 좋아. 루블로 방문. 루블 그 루블? 아, 여기. 아. 커피. 커피. 우후. 저기 thin legs. 올드타운 빠르게 돌아봅니다. 킨더 런 인 피아노. 어, 앤드 이 워즈 소 포퓰러. 앤덴 아인타 300 인 피아노 셀 아웃. 앤덴 이 디즈데이. 앤덴 이 세컨드 피아노. 이츠 포퓰러. 어 디즈데이. 유 노? 피플 아 올 소 웨이 더 피아노 비코즈 유 노 노 킨더. 저 벌스 베이비 안에서. 그지 여기서 했지. 여기 예매 드신 더킬라 사차. 그리스 사차. 포르투갈 해드세요. 맞아. 코스트 치프스 파이. 코끼리가 있다 저기. 레반 땐. 저거 봐. 가야 되면 가, 빠삐. 사람들은 콘스탄츠를 소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스위스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럴까요? 빌라는 스위스 상갈렌 사이즈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차를 약 50분 정도 타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왔습니다. 미그로로 갑니다. 쇼핑합니다. 저녁엔 봉지를 먹을까 합니다. 먹고 싶은 사람 여기부터라. 부활절 마지막 날 부활절을 할머니 댁에서 잘 보내고 집으로 갑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진짜. 그래. 니코야, 야, see you know the like you know table so small. 어머. 동그라보지. 동그라보지. 야. 이거 어떻게 브릭 끝까지 가면 엄청 랑해 짜이 들어가네. But the best one is San Calagans one. 여기 밖에 집이 없네. 아무도 기초는 아무도 받는 분이 없네. 이 오리지널이 집이 있는 곳이 워샤겐. 워샤 San Calagans 집이 밖에. 응? 다시 또 밖에 집에는 이 집이 있네. 내가 밖에 San Calagans. 밖에 San Calagans. 무슨 분들 하는 거 없지? 뭐가 볼때 어떤 것도 마셔 비엘 무슨 어떤 것도 없네. 내 조금 뛰는 집이 무슨 어떤 집이 있을까? 이 친구, 너 이놈 체인지 프리 컨트롤. 저스트 시트 다운 앤 댄. 그래서 이거 좀더 빨리 하면 할수 있죠. 응. 예예. 이놈. 너무 엄청 많이 적 깔려. 비디오 야야. 야, I know. 야. 갈바스.
Ja, alle machen Krieg in den어느새 베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베른의 이 장면이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 그럼 안녕.